안동 지역 최대 아기 사진 전문 스튜디오가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면서 피해자 고소가 계속 늘고 있지만 잠적한 대표 부부의 행방은 아직 묘연한 상태입니다. 지난 26일부터 스튜디오 대표 김모 씨 부부가 40만 원에서 많게는 130만 원에 이르는 아기 성장 사진 앨범 선납금을 받고 사전 고지 없이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안동과 영주, 예천경찰서 세 곳에만 42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. 피해자들이 만든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은 회원 수가 200명에 달합니다. 특히 대표 부부가 잠적하기 전 지인 수십 명에게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져 피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